수윤이 형 노래 부르시는 모습 제가 제일 가까이서 보긴 했는데 전혀 안 떨리는 것 같은데 안 떨렸어요 진짜? 아 감췄죠. 감췄어요. 감췄습니다. 역시. 많이 역시. 떨렸는데 네.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해봤습니다. 의젓합니다. 의젓해요. 자 그러면 이제 타이틀곡 빔밤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짝바짝 눈이 빛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빔밤붐 일단 많은 기자님들께 그 MC열의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 빔밤붐은 네모다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네모 안에 우리 멤버들이 직접 한번 단어를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빔밤붐은 네모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연희 좋습니다. 연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빔밤붐은 로켓펀치의 시작이다. 빔밤붐은 로켓펀치의 시작이다. 우리 리더가 얘기한다고 바로 리액션 해주시는데요, 수인이야. 네. 빔밤붐은 로켓펀치의 시작이다. 일단은 55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기대되는 멤버가 또 한번 윤경량 전원도 맞췄어요. 네, 윤경량 한번 네모다 넣어볼까요? 네, 빔밤붐은. 빔밤붐은 렌즈다. 렌즈다. 아, 네. 일단 궁금증을 자아내니까 좋아요. 어떤 느낌에서 렌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렌즈가 없으면 네. 앞이 밝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렌즈를 끼면 세상이 환해지는 것처럼 그 빔밤붐으로 저희의 통통 튀는 매력과 밝은 에너지를 발산해서 세상을 한번 밝게 해보겠다는 저희의 포부를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와 박수! 와 윤경 스웩! 렌즈! 많은 분들에게 또 아주 느낌 있게 설명을 잘 네, 해줬어요. 눈이 안 좋은데 이렇게 렌즈를 끼면 환해지듯이 음악을 들으면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렌즈 올 안경으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좋네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타이틀곡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뮤직비디오를 촬영도 해봤을 거고 뭐 자켓 촬영도 해봤을 거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 가운데서 혹시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힘들었던 점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소희 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순간이 있어요? 오늘?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타이틀곡 안무 연습을 하고 나서 저희끼리 네. 모니터링을 하려고 이제 저희가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네네. 저희가 항상 영상 촬영할 때마다 연희 언니 신발이 벗겨져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꼭 두 번 이상은 찍었었거든요. 네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원래 본인의 발 사이즈보다 좀 큰 신발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멤버분들 자꾸 제 발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네. 이렇게 발을 자꾸 안무를 하다가 네, 한 번씩 이렇게 겹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안무를 연습하는 영상 찍을 때 연희 씨의 신발이 많이 벗겨졌다. 네. 다음에는 이제 그 뒤꿈치까지 묶는 그런 운동화로 네. 하시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네. 우리 또 주리양. 네. 네. 주리양은 또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멤버들이 한국 게임을 많이 알려줬어요. 한국 게임이요? 네, 한국 게임. 한국 게임. 근데 마카롱 게임 알려줬는데 무슨 게임이요? 마카롱 게임. 마카롱 게임. 마카롱 게임. 저 잘 알아듣죠. 네. 마카롱 게임. 마카롱 게임 알려줬는데 네, 네, 네. 연습하면 힘들 때나 졸릴 때 네, 네. 다 같이 마카롱 게임을 하는 게 즐거웠어요. 마카롱 게임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웠다. 게임은... 제가 좀 네, 여러분들보다 아재라서 마카롱 게임이 뭔지는 잘 몰라가지고. 네, 마카롱 게임이 네.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탕수육 게임이라고. 그 마카롱 네. 뭐 이렇게 네, 한 거예요? 탕수육 이건데 네. 저희가 마카롱이 너무 먹고 싶어서 마카롱으로 바꿔서 하자. 그래서 마카롱 게임. 마카롱이 너무 먹고 싶어서. 네, 네. 오픈 사연인데 주리 양의 승률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좀 많이 이긴 편이에요? 마카롱 게임 하면? 마카롱 네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많이 이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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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탕수육 너무 어려운데 마카롱과 변하기요. 탕수육보다 마카롱이 더 네.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빔밤붐 이제 무대를 곧 봐야 되는데 이 무대에서 가장 포인트가 될 만한 안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안무를 준비해 왔을지 또 대중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거거든요. 또 우리 수윤 양이 한번 네,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희 네. 타이틀곡 빔밤붐의 후렴 부분에 있죠. 후렴 부분에 네. 별별별이라는 안무가 있습니다. 이름도 이미 다 정해왔어요. 네, 별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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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밤붐 후렴구라고 하면 뭐 빔밤붐 그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수윤 양이 한번 네, 보여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네, 옆에 멤버가 받아주시고 예 네, 좋습니다. 자, 노래 불러주실 겁니다. 포인트 안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빔밤붐, 빔밤붐, 빔밤붐붐붐붐. 자, 방금 전에 잠깐만요. 방금 전에 하셨던 속도에서 조금 한 70% 정도의 속도로 조금만 더 천천히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 6, 7, 8. 빔밤붐, 빔밤붐, 빔밤붐붐붐붐. 아, 잘한다. 어서오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우리 멋있다, 멋있다. 일단은 별별별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네. 대충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형상화했는지 별에 대한 모습인가요? 빔밤붐? 네, 저희가 이제 안무가 손을 이렇게 비틀면서 네. 하는 안무인데 네네. 이 모습이 약간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별별별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안무에 데뷔하는 타이틀곡에 안무에 별을 넣었다는 것은 또 이렇게 우리 로켓펀치가 빨리 스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무대에 보기 전에 또 뮤직비디오 바로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뮤직비디오 다들 또 찍느라고 고생 많이 한 걸로 얘기 들었는데 뮤직비디오 찍으시면서 힘든 점은 좀 없었는지 이야기를 우리 막내 다현 양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다현입니다. 제가 빔밤붐 뮤직비디오 촬영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맹수랑 같이 촬영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맹수하고요? 네. 근데 뮤비에서는 그 맹수가 CG로 들어갔다 보니까 그 촬영장에 대체할 호랑이 인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 이름도 파파라고 지어주고 이름도 지었어요. 네, 파파랑 네. 재밌게 놀았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보긴 했는데 뮤직비디오 그 티저 영상에 보면 그 표범 같은 호랑이 같은 큰 또 맹수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촬영할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 저도 의문이었는데 그때는 작은 호랑이 인형을 놓고 우리 멤버들 연기를 해서 나중에 CG로 이렇게 탄생이 됐는데 그 연기 내면 연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리 기자님들께서 어떻게 또 연기를 했는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빔밤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렸는데 빨리 무대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멤버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고 무대 준비를 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둘, 셋 하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멤버들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수윤 씨 후회 없이 잘 하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후회 없는 무대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네. 자, 너무 잘해주셨고 우리 멤버들 이제 앉아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질문을 받는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주신 우리 미디어 관계자님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오늘 우리 또 로켓펀치에 대한 또 많은 관심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마이크 전달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스타포커스 이수민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컴백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앞서 소속사 선배 그룹인 러블리즈가 굉장히 잘 됐고, 지금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5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걸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기 그룹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더 힘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멤버들의 다양한 소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도 많은 아이돌 그룹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신인 그룹으로서 지향점이나 차별성 같은 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또 우리 같은 회사의 선배님이신 러블리즈 선배님들이 이후에 5년 만에 이렇게 걸그룹으로 우리 엔터테인먼트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또 사실 또 러블리즈 선배님들 뒤에 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부담감은 또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네, 연희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솔직히 말해서 부담감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그동안 정말 꿈꿔왔고 데뷔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당당하게 기자님들 앞에서도 무대를 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러블리즈 선배님들도 저희에게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어떤 선배님이 가장 러블리 선배님들 가운데서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어요?
또 저희가 네. 모든 분들이 만날 때마다 응원하고 네.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네. 저희가 최근에 러블리즈 선배님들 콘서트를 갔다 왔거든요. 아, 네 맞아요. 봤어요. 네 그때 위주 선배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나와서 네. 로켓펀치 정말 잘 보고 있다고 네네네. 티저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뮤비도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진짜 응원한다고 잘 되길 바란다. 덕담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연희 씨 얘기만 들었는데도 미주 씨의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또 많은 그룹들이 데뷔를 하고 또 컴백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올 여름에 많은 곡들이 나오고 있는데 로켓펀치는 로켓펀치만의 또 차별성 어떠한 매력으로 네, 승부를 하실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수윤 양이 한번 네, 대답을 잠깐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수윤입니다. 저희 로켓펀치는 멤버 모두가 센터를 센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비주얼과 실력 그리고 매력을 모두 갖췄다고 네. 생각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 이제 저희가 성장하는 모습을 다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 모두가 센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이신 기자님 네,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네, 우리 기자님부터 바로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강효진 기자라고 안녕하십니까?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주리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네. 네 어렵게 데뷔를 하셨는데 왜 한국 활동이 간절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중에서 울림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하게 된 과정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멤버들은 주리 씨와랑 같은 그룹으로 데뷔한다는 거를 알았을 때 어땠는지 또 언어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텐데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친해지고 있는지 주리 씨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자, 우리 주리 씨. 네. 네 여기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죠? 네.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 데뷔를 하시게 된 거고 그리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울림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천천히 먼저, 긴장하지 말고 네. 네. 천천히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로그 필름에서 이야기한 거 한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저희한테 도전이 많이 매우 중요해요. 아, 도전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새로운 네. 도전을 하고 싶어서 네, 한국에 왔다. 그리고 울림 엔터테인먼트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네, 있어요. 현재 회사 네. 먼저 울림에서 메일로 네. 연락과 이야기를 하다가 네. 제가 한국에서 데뷔하고 싶 라고 이야기했어요. 회사에서도 네네. 주리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게 하겠다. 고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아, 네네. 그리고 예전부터 울림 회사는 울림라는 회사에 네. 관심이 많이 있어서 믿고 함께 할 수 있게 함께 됐다.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네. 자 원래부터도 또 지금 현재 회사에 울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네. 또 마침 또 기회가 좋게 우리 울림에서도 함께 하자고 한국 활동을 응원해주겠다, 네. 많이 도와주겠다라고 네. 하셔서 이렇게 주리 양이 로켓펀치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로켓펀치의 멤버로서 우리 또 주리 양이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멤버들은 또 어떤 또 기분이 들었었는지 그리고 같이 연습을 하면서 의사소통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리더인 연희 양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리 양은 잘했어요? 네. 이제 주리 언니는 저희 같이 또 프로그램을 출연한 친구들도 있고 저희도 연습생활 하면서 코티 주리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많이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딱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아 언니랑 같이 데뷔를 하는구나 너무 반갑고 기쁘고 설레기도 했고 또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고 언니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 서로 처음에는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엔 서로 이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으니까 소통을 위해서 공부를 저희 한국 멤버들은 일본어 공부를 하고 주리 언니도 저희를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지금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의사소통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 일본어 공부를 지금 다른 우리 한국 멤버들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멤버는 누가 있을까요? 리더 연희 양이 생각했을 때 누가 지금 일취월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야무지게 공부를 하는 네. 수윤이가 수윤 양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네, 가운데 계신 우리 안경을 끼신 검정색 티셔츠 입으신 기자님께 먼저 네,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의 강진구 기자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리님한테 두 가지 정도 질문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이제 이런 질문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이제 아시다시피 좀 한국이랑 일본이 지금 좀 사이가 좀 안 좋잖아요. 좀 예기치 못한 좀 외부 상황에 좀 약간 당혹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 좀 조심스러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심경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한 심경이 좀 궁금하고 좀 이런 만약에 이게 문제라고 치면은 이거에 대해서 나름의 뭐 해답이나 이런 것들 찾으신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아무래도 일본 활동을 되게 오래 많이 하셨으니까 네. 좀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것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좀 차이가 어떤지가 좀 궁금하고 좀 이제 그리고 5개월 만에 이제 데뷔를 하시는 건데 힘들진 않으셨는지 또 멤버들이 많이 어떤 부분에 많이 도와줬는지 궁금하고 반대로 주리님이 좀 이제 멤버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줬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을 지금 해주셨는데 지금 일단 워낙 또 많은 분들의 관심도 그렇고 예민한 부분이라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제가 또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답변을 하기도 참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답변드리기가 좀 힘들 수 있는 문제라 그러면 일단 우리 주리양 네. 일단 천천히 두 번째 질문이었던 한국 활동과 일본 활동에 대해서 네.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답변을 네 한번 들려보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자는 숙소 생활가 있는데 숙소 생활을 처음이니까 너무 긴장하면 숙소 생활 처음이었어요. 네, 네. 뭔가 숙소니까 숙소 생활니까 그룹이 네. 그냥 그룹이 아니라 네. 뭔가 진짜 가족 같아요. 아 가족 같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타지 와서 혼자 네. 숙소 생활하면서 좀 힘들었을 텐데 우리 멤버들이 또 많이 힘을 줬어요? 많이 네. 도와줬어요? 네 지나게 있어요 진짜. 근데 또 아까 그 마카롱 얘기만 들어봐도 얼마나 아, 네, 소녀들처럼 재밌게 지내셨는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답변에 대해서 다 모두 다 질문을 전달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데뷔를 하는 로켓펀치 쇼케이스니만큼 앨범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데뷔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옆에 계신 기자님께 또 바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 색깔 네, 옷 입으신 우리 기자님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이창규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주리 씨하고 소희 씨, 소윤 씨한테 질문인데 네. 주리 씨는 그 프로듀스 당시에 2차 포지션 평가할 때 한 네. 조였던 도아 씨가 어제 데뷔를 했는데 네. 서로 이제 데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소희 씨하고 소윤 씨는 이제 네. 함께 프로듀스 네. 출연해서 이제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준비하시면서 약간 불안하거나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시고 난 후에 우리 또 각 멤버들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혹시 같이 출연하셨던 우리 멤버하고 또 네, 연락 한 번씩 주고받고 하세요. 아, 네. 도아지는 오는데 도아 씨랑은 도아 씨, 연락을 하시는지 네. 네. 지현 씨 에바그로 지현 네네네. 에바그로 네. 연락 아직 있어요. 아, 연락하고 있고요. 네. 네네네. 그리고 우리 다른 두 분의 멤버들도 프로듀스 네. 또 포리에잇에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데뷔를 하기 전까지 마음고생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우리 수윤 양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연습실로 돌아와서 여기 지금 로켓펀치 멤버들과 함께 열심히 데뷔 준비를 하면서 저희의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든 점이라던가 그런 것은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데뷔하게 돼서 너무 좋고 저희 무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또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빈밤붐 그리고 핑크펀치 앨범 준비하느라 아주 바쁘게 지내셨다고 하네요. 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네, 바로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일본에서 왔습니다. 네. 프리랜서의 요시자키 기자라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본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또 그 역시 주리 씨한테 네. 가장 마음에 드는 한국말이 어떤 건지 아, 네. 첫 번째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도 좀 나왔는데 그 데뷔하는 데 있어서 네. 러블리즈 선배님께서 어떤 네. 조언을 주셨는지 혹시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네네네네.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말에 대해서 뭐 단어도 괜찮고 네. 아니면 문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어 있어요. 아, 단어 있어요? 네. 네, 어떤 단어 있어요? 고구마가 너무 좋아하는데 고구마 뭔가 제가 네. 한국말도 못 처음에 한국 왔어서 처음에 네. 너무 마음 많이 답답해서 항상 멤버한테 고구마 지금 고구마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 고구마. 네, 마음이 고구마. 마음이 답답하다. 이제 고구마 먹었을 때 답답하니까 아~ 언니가 그거를 고구마라고. 아, 그런 뜻이었어요? 네, 네. 그런 뜻입니다. 아,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고구마라고 네, 그렇게 비유를 하셨었군요. 네. 굉장히 또 이것도 오픈 사연이네요. 재밌지만 굉장히 또 슬픈 사연이 같이 있었던.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또 우리 러블리즈 선배님들이 어떠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지 아까 우리 또 연희 씨가 미주 선배님이 콘서트 갔을 때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우리 선배님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네, 윤경이 형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윤경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주 선배님을 포함으로 다른 많은 선배님들께서 저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평소에 연습실에서 지나갈 때라도 로켓펀치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화이팅하고 더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어제 V앱을 하셨더라고요. 지혜 선배님께서. 아, 네네네네. 거기서도 이제 저희를 홍보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진짜 감사합니다. 지혜 선배님 진짜 멋지네요. 네.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 저도 너무 좋아하는 그룹이죠. 러블리즈. 네. 앞으로 또 우리 좋아하는 우리 언니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켓펀치가 활동하는데 좋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